역동과 감독 하나은행 K리그1 2024 28라운드 경기입니다. 광주FC 그리고 울산 HD의 맞대결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이곳에서 생중계로 여러분께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주의 선발 명단입니다. 김경민 골키퍼, 수비라인 4명인데요. 이민기, 허율, 변준수, 김진호, 안혁주, 정호연, 최경록, 아산이, 이희균과 이건희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자, FA컵과 비교하면 일단 선발 라인업이 싹 바뀌었다는 건데 광주 팬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얼굴 3번의 이민기 선수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울산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심상민, 김영권, 김비희, 윤일록, 장시영, 원두재, 보야니치, 마테우스, 엄원상, 야구 선수가 최전방을 책임집니다. 네, 오늘 울산 선발 라인업의 가장 큰 특징은 두 달 만에 공식 경기 출전하는 마테우스입니다. 자, 벤카 선수가 광주 이달의 골을 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역시 또 대단한 킥력을 보여주면서 프리킥으로 골을 기록했던 벤카 선수였고요. 김경민 선수의 최근 폼이면 이제 홍명보 감독은 그래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경기 시축은 미스코리아 광주의 분들이 또 시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건아 코치의 모습이죠. 시축을 했고요. 박건아 코치가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경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광주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울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민기 이어봤습니다. 이민기의 선택 반대편으로 아산이에게. 아산이 아산이가 와 여기서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야, 이거 지금 발을 디디지도 않고요. 스텝으로만 그냥 때려버렸어요. 야구 조이죠? 야구 멀리서 많이 떴습니다. 원두재 넓게 벌리라는 이야기. 네, 머리 맞고 피스를 불렸습니다. 아, 그 전에 파츠 선언이네. 마테우스 한번 견제를 해봤습니다. 공 따왔어요. 울산이 높은 위치에서 공격 시도 그리고 슈팅 조명. 야구가 욕심을 부수기 때문에요. 심상민 붙입니다. 머리 맞고 김경민 잡았습니다. 자, 그래도 광주는 개의치 않고 상대를 끌어들이다가 이제 타르박을 시도를 합니다. 아, 마테우스 야구 김경민이에요. 최근에 김경민 대단합니다. 네. 울산도 아래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혹시 수로볼을 좀 더 강하게 접종 가야 돼요. 가속도로 보현이치를 제치면서 들어갔던 이희균이었습니다. 압박했습니다. 광주가 뺏어옵니다. 네, 반대로 떨어지고요. 이희균! 아, 중앙에 이건희 선수도 있었는데요. 아산이에게 측면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플레이 시키는 거죠? 아산이 킹이 갔다. 아산이가 계속해서 울산의 골문을 위협합니다. 야, 이정희 감독 일어나서 박수 칩니다. 퀄리티가 좀 달라요. 예. 공 넘어왔습니다. 자, 야구인데요. 야구가 만들어야 힘으로 돼요. 맞으면서 좋아요. 장시영 김경민! 김경민이에요. 김경민이 발로 걷어냅니다. 마운드가 생각보다 좀 높게 튀면서 야구가 이 좋은 연결. 네. 김경민 참 잘하네요. 심상민. 마테우스 굴절. 좌측면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맞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무대를 처음으로 즐기게 됐으니까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마테우스예요. 마테우스가 끊고 야구에게. 야구의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넘어졌지만 반칙은 아닙니다. 그냥 가네요. 자, 최상엽 주심이 굉장히 빠르게 아니라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볼을 잡고 보야니치가 좀 밑에서 풀어주기로 가고 있어요. 나이스를 시켰습니다. 네,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오니까 시그널을 보내줬는데요. 다시 출발하는 울산입니다. 네, 박사 중 진입! 접고! 김경민! 놀라운 세브를 계속 보여주는 김경민! 야, 정말 최근에 퍼포먼스 엄청나네요. 방향전환 드립을 쳤고요. 야, 이걸 또 막아버립니다. 사이에서 패스 연결. 보현씨가 잘 내줬고요. 속도 빨라요. 역구볼입니다. 역구볼. 이것도 김경민 선수 손에 맞고 나올 것 같은데요.
최경록 두 명 사이 골키핑 세 명을 뚫었습니다. 양발 드리블 최경록 끊어졌고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광주와 울산의 공방전 서로 대단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압박도 하면서 많은 찬스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0대0으로 전반전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왼쪽에 울산 오른쪽에 광주입니다. 조윤우도 오른발로 잡아놓고 있는데 아사네 회에 걸렸습니다. 로백선 로백선 크로스 굴절 고승범 내주고요 슛 떴습니다. 아산이 아산이와 로백선 아산이 뚫었습니다. 아산이가 뚫었어요. 주원쪽 지금 네. 상대 선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앞쪽에 원두지가 받고 있는데요. 이근 선수가 끌어줬고요. 왼발 끌어버렸습니다. 최경록 패스 다시 빠져나갑니다. 네 가브리엘과 장시영 장시영의 태클 경고가 나옵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네 패스가 재차 네.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볼을 터치하지 못하고 예. 발이 들어갔어요. 장시영 선수가 이번 경고를 받으면서 경기에서 빠집니다. 네. 이청용 선수가 들어옵니다. 이청용 선수가 빠르게 지금 이공은 잘 들어갔는데요. 이청용이 들어갑니다. 이청용 이민기 이청용의 반칙 네, 공간 투명하는 과정에서 이민기에게 지금 결과적으로 급속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광주의 투지 이민기 선수를 위해 여러분의 박수를 네. 워낙 오랫동안 부상으로 빠졌다가 FA컵을 통해서 복귀했고 워낙에 오랜만에 돌아온 선수기 때문에 진짜 네. 소중한 전력이거든요.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아산이가 다시 한번 김진호에게 앞으로 넣어줍니다. 흘려줬고요. 이야. 자,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어 이거 잘 만들었고요. 볼이 여기서 흘러서 가브리엘이 그대로 때렸는데 이걸 조인우가 많이 그러니까요. 아 좀 볼 터치가 길었어요. 이러면 로빅손 예, 로빅손 뺏어서 들어갑니다. 로빅손 깔아줍니다. 아, 대박! 정면! 아 지금 파가 안 보였을까요? 이걸 니어로 갔네요. 이민기 네, 고승범이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괴롭힙니다. 이창용의 압박 파울 방금 지금 바로 지금 나갔어. 이게 왜 반칙이냐고. 제 일부심에게 네. 막 득달처럼 달려갔는데 마지막에는 손을 좀 공손히 뒤로 봤네요. 예, 문민서와 이상기가 들어갑니다. 네. 이민기와 이희균이 빠집니다. 아산이 올렸어요. 떨어지는 공 문민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임팩트를 네. 남겨버렸습니다. 발등이만 5초. 예. 와! 로백선의 단독 찬스! 로백선! 이겼어요! 두고 말았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울산 HD! 이 찬스가 허공으로 향합니다! 야, 로백선이 땅을 칩니다! 가브리엘! 다시 끊었어요! 네, 저 패스! 이청용! 이청용 올렸습니다! 로백선! 김경민! 또 김경민! 윤일록에게 이 패스가 끊어졌습니다. 원두재가 다리 사이로 공을 빼줬고요. 빠져나왔습니다. 야구! 야구예요. 울산이 1대0을 앞섭니다. 야구의 울산에서의 K리그 첫 골입니다. 야, 정말 야구가 물론 코리아컵에서 넣었지만 리그 경기에서는 울산이 이적 기회 첫 번째 골을 만듭니다. 자, 드디어 야구가 김경민을 뚫고 K리그 올 시즌 자신의 열 번째 골을 완성시킵니다. 보면서 한번 잡고 고승범 되셨습니다. 왼발로 왜 이렇게 다시 세컨드볼 이상기 내주고요. 아선이 룩송과 붙습니다. 아선이 왼발이면 아선이 챙겨내고 자 지금 워낙에 울산 선수 많아요. 조현우 아 집념하는 왼발의 슛이었는데 조현우가 튕겨냈습니다. 귀엽고 왼발로 때리겠다라고 하는 아선이 집념이었습니다. 허율 선수가 아예 스트라이크 같네요. 자 정우현 이어받았어요. 정우현 새로운 남은데 박태준 빗나갑니다. 이 슛이 빗나갑니다. 자 최상엽 주심에게 이 상황 반칙 아니냐고 어필을 해보는데요.
예, 있었어요. 부딪히긴 했어요. VR 실에서도 모두 다 네. 예, 이상 없었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는 종료! 네. 두 팀의 28라운드 경기! 울산 HD가 1대0으로 승리! 고리아까부터 이 3연전에서 두 경기 연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